안녕하세요. 저는 연선 역할을 맡은 박세연입니다. 이렇게 길게 긴 호흡으로 드라마를 찍어보는 게 처음이라 미숙한 것도 정말 많고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았는데 감독님을 포함해서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려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잘 배웠고요. 그리고 장면 중에는 이제 잠깐 하이라이트에도 잠깐씩 나오지만 아씨가 담을 넘어서 이제 사당으로 들어오시면 빠르게 소복으로 이제 환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게 연선이랑 여화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지를 설명해주는 장면이라 저도 정말 많이 긴장하고 감독님께서 너 잘해야 돼, 너 커튼 내리는 거 잘해야 돼, 이거 틀리면 안 돼 해주셔서 커튼 내리는 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. 혹시 스트레스도 좀 쌓였나요? 아니요, 저는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더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약간 도전 정신이 있어서. 아, 정말 너무 잘해요. 박세연이라는 배우를 진짜 주목하셔야 돼요. 저 배우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해요? 진짜 한 씬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하고 저하고 와, 세연이는 어쩜 저래, 어쩜 저래. 이것은 신동이다. 신동이다. 저희가 네. 정말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잘해? 다른 것도 되게 한 번에 원활히 잘 가야 하는 촬영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께서 연습 열심히 하라고 한 덕분에 발 잘 내렸고요. 그 장면을 잘 촬영한 덕분에 여화 씨랑 연선이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딱 보이는 장면 같아서 꼭 눈여겨봐주십시오. 네. 굉장히 극 중에 다재다능한 캐릭터잖아요. 그래서 특별히 드라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좀 열심히 주력으로 이제 노력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아, 저는 몸을 쓰는 캐릭터는 아니어가지고요. 약간 다재다능하게 여화 아씨를 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서예도 아씨 대신 해주고 난도 아씨 대신 쳐주고 수도 아씨 대신 놔주고 하면서 제가 서예 하는 장면이 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서예 연습을 갔던 것 같고요. 난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좀 연선이의 그 숙련된 폼이 좀 나오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